유니트 테이블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때 유니트 내부에 있는 휴즈 확인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손님 앉은 쪽 의자를 치우신 다음에 옆판을 분해하시면 됩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당기시면 됩니다. 제품에 따라서 여기 옆쪽에 십자 나사 두 개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. 네, 나사만 푸시면 됩니다. 먼저 옆판을 이렇게 떼내신 다음에 안전한 곳에 옆판을 놓으시고, 그 다음에 보시면 내부에 메인 보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메인 보드 유심히 보시면 휴즈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. 이거는 제품에 따라서 휴즈가 한 개인 경우도 있고, 뭐세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. 여기 휴즈들 혹시나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프롭터 암대가 동작하지 않을 때 해볼 수 있는 작업입니다. 이번 경우는 릴레이 문제로 프롭터 암대가 동작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내부에 보드가 있고, 여기 투명한 간으로 되어 있는 게 릴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위에 릴레이 두 개는 프롭터 암대를 동작하는 거고, 아래 두 개는 전구를 켜고 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만약에 릴레이 이상이 있다면 위에 릴레이와 밑에 릴레이를 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교체하는 방법은 여기 클립을 빼시고, 그 다음에 릴레이를 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아래 거와 서로 교체를 하시면 되겠죠? 네. 조립도 똑같습니다. 릴레이를 꽂으신 다음에 클립을 사용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고정하시면 됩니다. 위에 두 개, 밑에 두 개, 서로 바꾸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